한국은 종교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절실하다. 그 필요성이. 종교 혁명이 일어나야 돼. 특히나 이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야. 기독 혁명이 일어나야 돼.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 혁명이 일어나야 돼. 기독 혁명이란 뭐냐 말하니까,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네. 그리스도를 한자 말로 적으니까 기독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스도 혁명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 혁명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거야. 육체가 아니야. 육체는 하늘 올라가고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만 한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표현이 있다 이 말에.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 안에 두었다. 그러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말로 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말로서 하는 게 아니야. 예수가 네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말틴 루터를 내가 얘기 내놨는데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때그 주제가 뭐냐니까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라는 말은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야. 독일어로 피데, faith, 믿음, 오직 믿음. Only 솔라라는 건 only faith, only scriptura, scriptura는 scripture, 성경책을 말하네. 다만 성경, 다만 믿음이다. 가톨릭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했는데, 가톨릭에서는 믿음이 아니고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온갖 여러 가지 행위를 많이 강조를 한다. 그래서 막 고난도 당하고 육체의 고난을 참는다 이거지. 육체의 고난을 참는 것이 일종의 그 믿음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개팍스럽게 해석을 한 거야. 아니 그 무릎팍을 맨 무릎팍으로 100개의 그 돌담 계단을 거친 돌담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피가 터지고 백다구가 드러나고 하는 그게 뭐가 믿음이야? 그게 어째 믿음이야? 이 니기 미치고. 그래서 이 말틴 루터가 그때 성령의 진리를 깨달은 어느 그 다른 신부가 있었어요. 다른 신부가 있어서 그 신부한테 설교를 들은 거예요, 양반이. 신학생으로서 말틴 루터가. 근데 그 신학생이로서 그 어느 목사 다른 선배 신부죠. 그러니까 선배 신부한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양반의 말씀이 그렇다 이거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육체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 고난을 암만 당해도 그게 뭐가 의가 되느냐? 그게 어째서 그게 선한 행위가 될수 있느냐 이거야. 그건 선한 행위가 아니다. 악한 행위도 아니다. 선한 행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틴 루터는 억지로 그런 그 고난을 갖다가 깨끔으로써 자기의 있던 계급을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그 계급이 높잖아요. 군대 가면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특전단이라든가 이러면 그 고생 많이 할수록 그 뭐야 높다는 인상을 가진다고. 그래서 군대 생활도 뭐 오래 한 사람이
존경을 받고 말이야, 존대를 받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믿음도 고난을 많이 많이 할수록 믿음이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믿음을 행동으로 해서만 하는 거라고. 그래 그거는 근거가 없어. 믿음을 행동으로 어떻게 해서 그 풀이를 할 수 있나? 그런 설교를 이제 말틴 루터가 들은 거야. 듣고서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제 그런 고난을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무릎팍에서 피가 터지고 난 아이님이 씨발 이거 이거 해가지고 내가 뭘 하겠노? 이게 여유로 이렇게 함으로써 내 의가 쌓아지는 거야 이님이 씨발 이렇게 쌓을 의라면은 내 족가버려라 씨발. 그러면서 벌떡 일어서 버렸어. 그 계단이 한 수백 개가 되는데 한 300개 되는 그 돌 계단이야. 그 돌도 요셉처럼 그 저 깎아 놓은 그런 돌단이 아니고 아주 그 원시석 그대로 울퉁불퉁하고 원시석이라니까. 그 돌계단을 이렇게 쌓았는데 그걸 맨무리 파워로 이미 씨바 기어 올라가네. 피가 터질 거 아니야. 피가 터지고 벽다구가 드러나는 정도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자기가 그 선배한테 들은 그 말씀을 생각한 거야. 그 사람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려면은 그 육체적인 그 어려움이라든가 고생하는 거 그거는 상관이 없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칭함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사람한테 의롭다 칭함을 듣는 건 그거는 가짜다. 어? 교황이 너보고 너 의로웠어. 너 300개 계단을 다 맹물파로 기어왔으니까 너는 상급 의인이야. 이렇게 교황이 씨부리는 거는 그거는 막이다. 그거는 성립도 안 돼. 논리성이 맞지 않다. 현실성이 없다. 이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이다. 이걸 이제 그 양반이 막 설교를 했던 것 같아. 해내니까. 마틴 루트는 그걸 귀담아 들었을 거 아니야. 이 양반이 신학생이니까. 자기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이야. 저 말이 맞나 틀리나 하는데 실제로 계단을 그렇게 피를 칠칠 흘리면서 기어 올라가 보니 그러면 계단이 님 씨발 전부 다 피바다가 돼. 피바다는 아니지만 피가 쭉 줄로 그냥 내려 쏟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면서 아이 님이 씨발 이거 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벌떡 일어섰다고 그러더구만. 어? 벌떡 일어서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 양반이 그 자기 선배 신부한테 들은 그게 그 긴가민가 그걸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그 깨달아진 거라고. 진리를 깨닫는다 말을 하잖아요. 깨닫는다. 모르다가 그 긴가민가 하다가 그게 팍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할 때 그 아는 그 순간에 있다니까. 그래서 아 그렇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다. 의놈 의로운 것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 나를 의롭다 해주느냐 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시나니. 그게 다 깨달아졌다는 개념. 그래서 거기서 벌떡 일어서서 그렇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양만 이제 거듭난 거야. 어? 거듭났다니까. 말틴 루터가 거듭나서 과연 그래서 말한 게 뭐야? 오직 믿음이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행함은 개족가라. 행함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뿐이다. 교황이고 개나발이고 이놈의 새끼도 신부고 모조리 불을 까버려. 대갈통 찍어버려. 오직 성경이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지. 니기 씨발 중간에 어떤 놈이 무슨 왜 갈취하는 거야. 왜 사기치는 거야. 이놈의 새끼들. 그래서 이게 말티 루터의 신념이야. 종교개혁할 때 그 두 마디로 요약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렇게 된 거라고. 그 옛날에 그 마틴 루터 시대는, 마틴 루터는 그 라틴어를 배웠단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지만 라틴어를 배우지 못한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어? 교황의 새끼가 성경 못 읽게 했다니까. 성경 읽으면 잡아가지고 죽여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책을 네가 읽어 이놈의 새끼야 하고는 그냥 죽여버렸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었어. 근데 마틴 루터는 그게 아니다 이거야. 진리가 성경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걸 주장을 했어. 그래서 성경도 성경책을 번역을 했다니까. 라틴어는 사람들이 안 배우니까 모른다. 그래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이 번역한 책을 많이 퍼뜨려야 되니까 인쇄를 하는 방법을 발명을 했다. 그 인쇄술이 거기서 구텐베르크에서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술이 거기서 처음 나왔다 역사상. 그 왜냐 프린트를 해야 책을 많이 뺏겨낼 거 아니야. 손으로 일일이 서면은 어떻게 다 뺏기나. 인간들 인원이 여러 수백만이 되는데. 그래서 책을 막 프린트해가지고 뿌리죠.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 그래. 그 사실을 알고 마틴 루터 이리 와. 너 올라와. 너 종교 재판을 받아. 그런 식으로 이제 마틴 루터를 갖다가 응? 이단이라고 그랬어. 그때 이단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 교황 네가 이단이다. 이놈의 새끼야. 네가 사탄이야. 주둥이 닥쳐라. 대갈통 부숴버린다. 그래서 그것을 종교혁명이라고 하나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네. 종교개혁. 종교개혁. 카톨릭에서 카톨릭을 때려 부수고 사실은 전부 다 카톨릭이에요. 마틴 루터도 카톨릭이야. 카톨릭인데 그때 카톨릭밖에 없으니까. 카톨릭 신부들 중에서 성경을 자기가 읽어보니까 성경을 자기가 이제 읽어봤을 거 아니야?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 이거는 다른데. 교황청에서 다 가르치고 뭐 책을 만들어내가지고 사기치는 거 그 책들하고 성경책하고 비교해보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이거는 위단이다. 막이다. 그걸 이제 신부들이 깨달은 거라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 중에서 전부 다 그런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의 그 전도를 받고 그 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족보가 있다니까. 성령도 족보가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 계열에서 성령을 듣고 성령을 깨달았다. 그래서 가톨릭,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톨릭에서 잡아가지고 죽이니까 이단이라고 죽인다니까. 그 마틴 루터 있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었어요. 사실은 신부들 중에서 성경의 진리를 제가 깨달으니까 로마 교황청이 가르치는 것하고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로마 교황 그 마귀새끼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나는 성경 말씀에 충실하겠다. 충성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풀이하고 해설해주고 읽으라 그러고 번역해주고. 그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잡혀가지고 불에 태워 죽였다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내가 지금 주장하는 한국에 필요한 혁명은 성령 혁명이 필요하다. 뭐냐니까 기독교가 많이 있잖아. 지금 천만 명이 넘잖아. 근데 천만 명이 넘고 성경도 있고 다 믿는다 그래. 다 믿는 예수 믿는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교회 다니면. 그래서 예수도 믿고 성경도 읽고 다 하는데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다 그 안에.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성령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야. 성령.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거듭나는 것은 말이야. 거듭나는 혁명이 있어야 한다. 한국 기독교 천만 명 중에 거듭나지 못한 시체들이 90% 될 거야. 80% 넘어. 적어도 80% 넘어. 그러니까 850만 명, 천만 명 중에서 한 800만 명은 쓰레기야. 시체야, 시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도 시체야. 어?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실제는 예수의 영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 예수 믿는 그 사람 중에 실제로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 몇 명 되느냐 이거. 그 스스로가 다 잘 안단 말이야. 성령 받으려고 노력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성령 예수가 없어서 그래.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뭐가 하고 문제가 되나?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막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는데 뭐 뭐를 뭐 믿기는 뭐 있는 게 개 쪼빨라고 믿나?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는데 아야.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80%가 넘는다 이거 내 말로. 그러니까 이 80%를 위해서 성령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저 유튜브에 내가 보니까 그 목사들 말이야. 장려교 목사들 이거 설교하는 거 내가 들어보니까 나 그 아예 나 설교를 안 듣는데 안 듣는데 이제 혹하다가 너무 유명하다 싶어서 이 새끼 한번 들어보자고 들어보면은 뭐 훌륭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지. 기독교 목사 중에 전부 다 100%가 다 마귀 새끼들이다 이 말은 아니야 절대로. 기독은 80%는 넘는다고 본다. 80%. 그러니까 목사들 새끼들 중에 80% 이상 그건 90%는 전부 기독 목사 마귀 목사야. 하나님의 종 하는데 이놈의 새끼 하나님 종 좋아하네. 사탄의 종이야. 내가 대개적으로 나서 몇 개 내가 다 아는 내가 성경을 다 해. 잘 안 듣는다 기분 나빠서. 근데 들어본 놈들 중에 내가 댓글 적은 게 그저 하나님 오카놈이라고. 오카놈이라는 그 새끼 아 이건 니김 씨발. 또 한 놈 누구냐면 지금 내가 기억나는 게 오카놈 그 새끼도 마귀 새끼고 그 새끼 뒤졌어 벌써. 지금 지옥에 있어. 그리고 또 오카놈하고 또 그저 인기 있는 놈이 있어.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인기 있는 거 아니야? 그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그 청중을 비추는데 보니까 막 교회가 가득 찼어 그냥 큰 교회가 2층까지. 그 열 수천 명이야 그게. 한 1500명 2000명 되는 강당이 꽉 차 있다니까. 그 새끼 이름이 뭐 지금 내가 하는데 그 목사가 유명하고 인기가 그만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목사를 따르는 새끼들도 굉장히 많아. 그 저기 듣는 놈 전부 그 목사 딱 좁하는 놈 아니야? 한 2000명 될 가령? 그뿐이겠어? 이 새끼가 돌아다니면 부흥회도 하고 다 하는데. 근데 이 새끼 개독이야. 마음에 성령이 없다니까. 그 이야기하는 대로 천편일률적이야. 착한 일 많이 해서 천당 간다. 이렇게 식이야. 그래서 내가 그 댓글에 야 이놈의 새끼 너 개독이야. 주둥아리 놀리지 말고 빨리 뛰지라. 그러니까 내게 반대하는 댓글이 쫙 시켜가지고 내보고 너 이단 얘기라고 나보고 하여튼 그 서로 이단이라는 거 아니야? 마틴 루트도 교황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고 교황도 마틴 루트 보고 이단이라 사탄이라고 그랬고 서로가 손가락하면 사탄이다. 네가 사탄이야 이 새끼야. 네가 사탄이야 이 새끼야. 그렇게 하니까 서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종교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없어. 전쟁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마틴 루터를 따르는 사람하고 교황을 따르는 가톨릭 새끼들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 여러 수십만 명이 죽었어. 수백만 명이 죽었어. 그때 로마의 그 국민 전체가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300만 명이라면 그 3분의 1이니까 100만 명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죽었다니까.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야. 서로 죽이고 찌르고 죽이고 해가지고 그 국민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렇게 있어요. 책을 보니까. 길거리에서 싸우고 막 싸우는 거야. 카톨릭하고 저거하고. 그 마틴 루터는 그 보고 깜짝 놀랐지. 막 사람들이 죽이고 전쟁을 하니까 말이야. 아야 싸우지 마라 피 흘리고 싸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거 깜짝 놀라가지고 했는데 싸우지 마라고 했지만은 사람 그 안 싸우고 안 되는데 뭐 카톨릭의 놈들도 굉장히 그 잔인하다고 생각들. 굉장히 잔해. 그리고 카톨릭에는 군대가 있으니까 군대 장관들이 장수들이 전부 대부분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하들 시켜가지고 만약 신교가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본다 그럼 정보가 들어오잖아. 그럼 야 가자 그러면 전부 가가지고 말 타고 가서 전부 거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린다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종교 핍박을 하니까 이거 뭐 이거는 뭐 사랑이고 조직이고 그거 다른 방법이 없어. 같이 칼 들고 싸우는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싸우자. 그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 신교 개신교 사람들은 집에 가서 그냥 곡괭이 도끼 그냥 죽창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군대하고 싸우는 거야. 저쪽에는 군대니까 칼을 들고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싸우는데 이쪽에 농민들은 그런 그 정기적인 무기는 없잖아. 그러나 돌멩이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야. 싸웠다. 그래서 국민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돼 있어. 그래서 이 한국에도 그러한 전쟁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성령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지금 기독교 내에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 운동을 하는 목사들하고 성령을 안 받은 새끼들, 개도 목사 새끼들하고 딱 파가 다 갈려져 있다니까. 갈려져. 숫자는 저쪽이 많지. 성령 안 받은 새끼들이 숫자가 훨씬 많다. 그리고 세력이 더 세지. 그러나 성령을 받은 목사들은 말을 잘하니까 성경 말씀을 이걸 쭉쭉쭉쭉 둘러야 되니까 이 새끼들이 힘은 육체적으로는 힘이 있어도 큰 소리는 못 치는 거야. 큰 소리는 못 친다. 저거 대가리가 무식하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암만 읽어도 이해를 못 한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이 한국 예장 예수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아니야. 한국 기독교 예수교 장로 예장하면 예수교 장로 회 교단을 말하는데 나도 옛날에 예장에 속해 있었다니까. 근데 그 예장의 그 목사 새끼들 전부 90% 이상이 개독이야. 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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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이 새끼들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대갈통을 도끼로 찍어버리겠어. 이 새끼들 전부 뒤지든가 해야 돼. 그 새끼들한테 전도가 안 된다. 그 목사 새끼들한테 전도하겠어? 전도 못한다. 그 새끼는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노? 그래서 그런 새끼는 죽여버려야 돼. 목사 새끼들을 죽여버려야 돼. 전도할 생각만 안 돼. 그래서 이 한국 그 예수교 장로교회가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으니까 쓰레기통 아니야. 지옥불 쓰레기야. 지옥불. 모조리 지옥 가는 거야. 목사를 앞세워서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하면서 갑시다 갑시다 지옥으로 갑시다 그렇게 전부 지옥으로 갈 놈들이야. 교회 전체가 지옥으로 간다니까. 그 교회에 거듭난 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체 더미도 시체 무덤이도 지옥으로 던져진다. 시체는 내가 말한 이 시체는 영적인 시체, 영적인 시체인데 최후의 심판 후에 죽은 자는 지옥으로 가라. 지옥불 쓰레기. 시체다 시체. 영의 시체를 말하네.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영의 시체. 시체는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의 기독혁명 성령혁명이 일어나야만 된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 신학교 총신회라 그러지. 총회 신학교 총회신학교 내에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 목사 새끼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면은 목사가 거듭나면은 교회 나가서 목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신자들에게 일반 평신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설교를 하고 성령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목사가 되는 총회신학교에 가서 총회신학교가 한국 장로교 신학교 중에서 제일 권위 있고 제일 많다 숫자가. 거기 가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기 전에는 신학교 졸업하지 마라. 졸업은 했으면은 목사 직은 하지 마라. 설교는 하지 마라 이 새끼들아. 막 이 새끼가 된다. 성령 받기 전에는 설교하지 마라. 주둥아리 놀리지도 마라. 직장을 딴 거
쓰레기 치우는 그런 거 하고 다른 직장을 구해서 생활하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는 목사질을 하지 마라. 그걸 강요를 해야 돼. 성령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 명심하라!